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배우 이선균 씨의 채모로 마약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의 다리털을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출석 당시 채취한 소변을 통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잇따라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측은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소환해 다리털을 다시 채취한 뒤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